서용원의 주력 종목 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에 주목할 특징주부터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주목할 종목은 넷마블과 허진시스템, 그리고 두산박해,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를 좀 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도 이렇게 종목을 딱 보시면 이 전문가가 어떤 뷰를 갖고 있다 예상이 되시나요? 일단은 5G와 기계 쪽의 인프라 관련 종목들 주목을 하고 계시고요. 또 넷마블 하면은 뭐 빅히트 투자했던 게임주로 유명하죠. 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아가방 컴퍼니 최근에 정부에서 저출산 정책이 나오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 가운데서 주력할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 될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 넷마블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바일 게임 관련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 개선세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주면서 영업이익이 한 2,700억 이상 흐름들이 좀 나오는 모습들에서는 일단은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상당히 강하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카카오뱅크와 그다음에 빅히트에 대한 지분 투자가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가 현재 언제 IPO가 될지에 대한 부분들의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IPO가 이루어진다라면 카카오뱅크의 지분 4% 이상을 좀 보유하고 있는 넷마블이 현재 구간에서는 기대 수익률이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까지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오로지 모바일 게임만으로도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지분 투자에 대한 기대감과 흐름들을 좀 살펴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주가는 현저하게 좀 낮아져 있는 상태이고요. 10월 이후에 주가는 계속해서 횡보를 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본다라면 현재 구간에서 넷마블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으로는 서진 시스템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5G 장비주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으면서 좀 기대감이 좀 유입되는 모습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일본과 미국의 버라이즌의 5G 장비 수주가 이루어졌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보신다라면 상당히 좀 수혜가 같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미국의 인프라 투자에서도 건설 중장비 쪽뿐만 아니라 도로와 통신기계 쪽에 대한 부분들도 예산이 좀 편성됐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본다라면 2021년도에 5G에 대한 관심 흐름들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점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 4차 산업에서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스마트 시티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가장 기본으로 돼야 될 부분들은 인터넷 속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인터넷 속도에 대한 부분들의 5G망이 전체적으로 좀 늦춰진 경향은 있습니다만 이제 코로나 이후의 흐름들을 살펴본다면 어느 정도 5G의 통신 장비의 설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실적 개선세는 허리 시스템뿐만 아니라 5G 관련된 종목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보신다면 충분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 연기금이 지수에서는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5G 장비, 통신 장비인 서진 시스템에서는 지속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 이 점들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신다면 충분히 좀 좋은 관심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간단하게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두 종목 중에서 좀 상승 잠재력이 더 높다고 판단하시는 목표 수익률을 높게 가져가시는 종목 있으신지 넷마블 같은 경우는 빅히트 상장으로 인해서 10만 원대에서 20만 원대까지 두 배가 올랐었거든요. 뭐 넷마블, 서진 시스템, 목표 주가 높게 가져가시는 종목은 어떤 쪽이신가요? 좀 더 탄력적인 흐름들을 기대해 보신다면 현재 구간에서 서진 시스템이 이미 좀 수렴이 되어 있고 기술적으로도 좀 상승 여력이 좀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서진 시스템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넷마블 같은 경우 조금 무거운 부분들이 있지만 좀 직장인분들이나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전히 현재 가격은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 시장 아직은 좀 더 상승 추세를 타지 못한 가운데서 사실 목표 주가를 좀 낮게 가져가야 한다라는 전략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두 가지 종목들의 상승 잠재력 확인해봤습니다. 서용훈의 주력 종목 모두의 마블과 세븐나이츠라는 IP를 보유한 카카오뱅크의 지분 4%를 갖고 있는 넷마블 그리고 통신 장비를 삼성전자에 납품하면서 미국 인프라 투자로 인한 5G 투자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서진 시스템까지 확인해봤습니다.